네, 재훈님. 아, 네네, 대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 제품 리뷰 제안이 하나 들어왔는데. 아, 네네. 찾아보니까 탈모 샴푸 브랜드 중에서 괜찮은 제품이더라고요. 탈모 샴푸요? 네, 닥터프 헤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탈모 샴푸인데 후기도 좋고 요새 꽤 핫한 제품 같더라고요. 아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대건님 좀. 근데 재훈님 평상시에 보면은 구독자분들도 어느 정도 재훈님 탈모라고 알고 있는 것 같던데? 아, 그게 제가 땀에 젖고 이러면 막 갈라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무튼. 이게 그 네. 업체 측에서 네. 재훈님 영상 보고 탈모 샴푸를 쓰기에 이제 적합할 것 같아가지고 제안이 온 거거든요? 잘못 본 것 같은데. 그럼 재훈님 일단은 긴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진단부터 네. 전문가한테 한번 받아보고 나중에 생각을 해보시죠. 나쁠 건 없으니까. 지금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인데 그런 이미지가 자꾸 굳어지면 근데 저 진짜 그렇게 심각한 막 그 정도는 아니고. 아니 근데 저 아직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에이 봐야죠. 네, 안녕하세요. 제일 불편하신 점이 어떤 부분이세요? 아니 저 불편한 건 없어요. 불편한 건 없는데 오늘 샴푸는 언제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요. 이거는 굉장히 감도 없으시네요. 네. 염초도 자주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요, 술은 잘 안 먹어요. 이런 부위가 탈모 부위거든요?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거 보이시죠? 네. 사실 이것보다 네. 지금 요만큼이 더 많이 얇아져 계신 거예요. 지금 더 관리를 안 해주시면은 더 많이 이마가 넓어지실 거예요. 네. 네. 심각한 수준이죠. 올라간 부분도 지금 진행 중이세요. 아, 진행 중이에요? 빠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네, 그럼? 빠지고 있는 중이세요. JJTV 구독 플리즈. 본 동영상은 닥터포웨어의 유료 광고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비키 비키 비키. 만두야 아빠 탈모래. 아빠 머리 빠진대. 어떡해 이제? 어떡해? 아이쿠 재건들 안녕? JJ입니다. 진단을 받고 왔는데 빼도 박도 못하는 그냥 탈모가 진행 중이더라고요.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인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품을 받았습니다. 닥터포웨어 탈모 기능성 샴푸입니다. 네, 이 닥터포웨어 샴푸가 굉장히 유명한 탈모 샴푸라고 합니다. 열어볼게요. 책자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는데 풍성하게 나이 들기, 두피와 모발의 운명을. 아, 그래요. 너무 힘 빠져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부터 관리를 해서 풍성해지면 되잖아요. 이거는 카달로그인데 멋있는 현빈님이 메인 모델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현빈님도 살짝 탈모 미쳤어? 압도적인 판매량, 베스트 탈모 완화 샴푸 폴리젠 누적 판매량이 1,000만 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수로 치면은 5명 중에 1명이 사용을 했다. 우리나라에도 탈모 인구가 꽤 많은 거네요. 반갑다 동지들,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군요. 네이버 실제 구매 고객 후기가 10만 건, 올리브영 탈모 샴푸 1위라고 합니다. 많이 판매가 된 베스트셀러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법정 성분도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온갖족이 사용할 수 있는 순한 샴푸,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간 2000명 저자가 제품군 인증을 받았고 약산성 밸런스, 국제 두피 모발 옆에 두피 관리 우수 제품 인증, 시각 초보고 탈모 조사 관리 이렇게 많은 좋은 점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사용을 해봤을 때는 어떨지 초보 탈모인인 이 JJ가 직접 사용을 하면서 생생한 사용기와 후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화이트 톤으로 쫙 맞은 게 딱 진열이 돼 있고 막 영어로 글씨 써 있고 막 단색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인테리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모던하고 심플한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네, 이게 중요하진 않아. 깔끔하니까 선물용으로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 평상시 습관들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진단 받기 전에 체크박스 같은 거 있었는데 술은 제가 안 마시는데 담배를 피고 규칙적이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해야 되는 걸 표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체크박스들 중에 한 60, 70% 이상을 제가 체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 생활 습관 자체도 심각하구나 하고 선생님께 여러 가지 여쭤보고 조언도 들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평상시에 화가 많은 편이고 되게 성격이 급하고 욱하고 이런 거라서 스트레스를 의식적으로라도 줄여보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담배 같은 경우에는 맨날 끊어야지 하고서는 이게 또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니까 또 담배를 자고 이것도 조금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씩 줄여보고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샴푸를 할 때 1분 만에 그냥 샴푸 짜가지고 하고 끝내거든요. 굉장히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진단을 받으면서 집에서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 샴푸하는 방법, 머리 헹구는 방법, 토닉이나 트리트먼트 같은 거를 사용하는 방법들도 배워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하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31일 폴리젠 샴푸 사용 1일차입니다. 제가 센터에서 배워온 대로 앞으로 혼자서 케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포 헤어 폴리젠 샴푸 하면 딱 나오죠? 얻어버렸네. 충분히 짜서 일반적으로 아시는 반투명한 그런 액체가 아니고요 우유빛깔 크림같이 생긴 이런 제형입니다. 그냥 짰을 때는요 일단 머리에 칠하고 이게 손가락으로 지문으로 잘 해주면서 감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의 샴푸들보다 거품이 되게 쫀쫀하거든요? 말랑말랑하고 그리고 향은요 되게 은은하거든요? 뭔가 꽃냄새 방향제 냄새스러운 향이 좀 납니다. 얘는 샴푸 자체에서 일단 향이 좋아요. 그래서 한 3분 정도 마사지를 좀 해주고 하면서 골고루 마사지 자라나라 머리머리 샴푸를 하고 나서도 각질이 남아있으면은 탈모에 굉장히 안 좋다 그래갖고 내 머리에 있는 모든 각질을 다 제거해버리겠다라는 심상으로 하고 있어요. 손가락 운동도 하고 좋지 뭐. 오케이. 매일 이렇게 가면 안 돼. 거품을 내서 두피를 마사지하면 마사지를 해줄수록 시원해지는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또 가만히 있으니까 머리에 찬바람이 이렇게 쏙쏙 이렇게 머무는 것 같아요. 트리트먼트를 이렇게 짜서 여름에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두피 열감을 낮춰주려고 이렇게 제품이 되어 있겠죠? 되게 시원하네요. 헹굴 때도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원래 머리를 감던 미지근한 온도에서 한번 헹궈주고 찬물로 한 번 더 헹궈주래요. 그게 두피의 열감을 낮추는데 굉장히 좋다고. 아 근데 찬물로 나 머리 못 감는데 찬물. 와 씨 죽었다 이거. 와 상당히 이게 머리를 평상시에 감는 것보다는 과정들이 많고 번거롭긴 한데 확실히 진짜로 시원해지는 느낌이에요. 내가 평상시에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진짜 뚜껑이 열리기 전까지 있었다면은 머리를 감으면서 밖으로 그냥 빠져버리는 느낌. 그러니까 머리가 그만큼 시원해요. 마무리합시다. 닥터포 헤어 폴리젠 토닉. 스프레이 타입이라서 되게 고온 입자가 분사가 되거든요. 멘솔 향이랑 아까 샴푸에서 났던 그 은은한 그 향이 같이 나는 것 같은데 멘솔 향이 조금 더 센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두피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또 더욱 시원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용할 부위를 이렇게 해서 두피 쪽에다가 이렇게 분사를 하고 가르마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또 분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오 시원해. 뒤쪽도. 아 이게 M자 진짜 이거. 여기가 진짜 확실히 숱이 없긴 하다. 근데 되게 얇고. 아 드라이를 할 때도 찬바람으로 하는 게 좋대요.
탈모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차가운 것들과 친해져야 돼. 아, 근데 시원하기는 진짜 시원합니다. 지속을 어느 정도 좀 식혀주는 것 같아요. 얼굴까지는 지금 살짝 따뜻한 느낌인데 여기만 지금 차가운 느낌이에요. 기록용으로 매일같이 찍으면서 자, 요 부분이거든요. 오른쪽, 왼쪽 붉은기가 있고 각질이 조금 있음. 닥터포에어 샴푸를 지속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얼마나 상태가 좋아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 수요일, 2일, 3일, 4일, 5일, 6일,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폴리젠 샴푸 사용 1주일차입니다. 7일차 두피 상태를 체크해 봅시다. 반대쪽도. 야, 이쪽은 진짜 깨끗해졌어. 그나마 이쪽인데 이쪽이 지금 상태가 가장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 각질도 살짝 있어주고 그런 데를 지금 골라서 찍은 겁니다. 자가 진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두피에 빨갛게 올라오던 열감이나 각질들이 완전하게 그냥 다 사라지진 않았지만 진짜로 개선이 많이 된 게 보입니다. 제가 이쪽 같은 경우에는 첫날에 울긋불긋한 면이 굉장히 좀 심했는데 이게 날이 갈수록 점점 하얀색을 찾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각질이 조금 심한 수준이었는데 각질이 최대한 있는 부분으로 찍어서 이렇게 나온 거지. 근데 이렇게 봐도 줄어들었어요. 굳이 찾지 않고선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요렇게. 확실히 샴푸가 괜찮은 것도 있고 제가 또 매일같이 오전마다 머리를 감는데 매일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신경을 쓰면 그만큼 좋아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새로운 머리가 좀 자라나야 되는데 그건 마음대로 이게 자라는 게 아니니까 이거 참 제가 이거를 새로운 머리가 좀 올라와 줬으면 좋겠네요. 씨솔트 스케일러. 이거는 제가 딱 한 번 써봤는데 카메라로 보일려나 모르겠는데 알갱이들이 이렇게 막 있어요. 제가 손으로 긁고 있긴 한데 이 소금들이 돌아다니면서 같이 긁어주는 느낌. 시원하네요. 얼굴에다가 왜 스크럽 하잖아요. 예. 그런 느낌을 이제 두피에 하는. 네 먹을 거 아니야. 아빠 뽀. 굉장히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열심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4월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8일차, 9일차, 10일차, 11일차, 12일차, 13일차, 14일차, 15일차, 16일차, 17일차, 18일차, 19일차, 20일차. 닥터포에어 샴푸 사용 3주차, 21일차입니다. 매일 두피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10일차가 되는 날 갑자기 두피의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두피 상태가 어제 오늘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제가 어제 그제 이리저리 촬영도 갔다 오고 막 거의 밤도 새다시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두피도 같이 안 좋아지네요. 또 오늘부터는 급한 일정들이 그렇게 없으니까 푹 쉬면서 또 계속해서 샴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피를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어제보다 되게 많이 깨끗해졌는데 일단 불그스름한 끼가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꽤 좋아졌습니다. 각질도 어제보다는 훨씬 덜 보이고요. 어제보다는 컨디션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 두피라는 녀석이 진짜 민감한 녀석인가 봐요. 관리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줘야 되고 몸 컨디션도 좋아야 되고 먹는 음식도 중요하고 스트레스도 안 받아야 되고. 일단은 샴푸는 예, 괜찮은 걸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으니까 계속 가봅시다. 그 이후로도 두피 컨디션을 계속 기록을 했는데 날마다 컨디션의 편차별로 상태가 조금씩은 달라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좋아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3주 동안 닥터포에어의 폴리젠 라인 이 제품들과 함께 매일
매일같이 머리를 감고 또 관리를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자가진단을 했을 때는 상태가 많이 호전이 됐습니다. 초반보다 열감 같은 경우에도 하얀색으로 많이 돌아온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사용을 하면 할수록 두피에 있는 각질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센터에 다시 방문을 해서 진짜로 거기서 또 다시 한번 진단을 받아보고 얼마나 좋아졌는지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몸도 많이 좁혀지고 네. 두피 톤도 많이 좋아지시고 많이 진정이 되신 것 같아요. 네. 완벽하게 지금 엄청나게 건강한 두피는 아니죠, 선생님 보셨을 때도. 아니요. 근데 이거보다는 좋아진 거죠, 지금? 그렇죠, 훨씬 많이 좋아지신 거죠. 꾸준히 지금처럼 잘 하시면 많이 좋아지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3주 동안 셀프 두피 케어를 해야 되는 방법이 머리를 이렇게 오래 감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응을 하기가 좀 힘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탈모 증상 완화를 도와준다는 제품들과 함께 매일매일 꼼꼼하게 머리를 감은 결과 뭐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바뀐 느낌은 아니지만 깨끗해진 것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두피 상태, 두피 컨디션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JJ는 그래도 좋아졌다! 제가 닥터코웨어 제품들을 써보고서 느낀 점은 첫 번째로 머리를 감을 때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효과적으로 잘 갖다주는 것 같다. 마사지를 계속해서 하면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뒤에부터 풀린감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샴푸하는 방법도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냥 하면은 안 빠질 머리도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 이게 향이 굉장히 좋아요. 탈모 증상 완화를 해주는 제품들 치고는 좋습니다. 단, 호불호가 있을 수 있으니 주변에 닥터코웨어 샴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친구네 집 가서 몰래 한번 머리를 감아 사용을 해보시고 결정하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장점은 샴푸의 쫀쫀하고 풍성한 거품입니다. 머리를 감을 때마다 마사지를 하면서 쫀쫀한 거품이 손가락을 타고 같이 움직여지는 느낌이라 풍성하게 두피랑 머리카락에 채워져서 머리가 진짜로 잘 감아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피를 최적의 컨디션으로 관리를 해놔야 머리가 자라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평상시에 머리숱이 점점 줄어드는구나 정도는 느꼈는데 이렇게 또 제품 리뷰 문의를 또 받게 돼서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센터에 가서 진단도 받아보고 의미있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도 계속해서 한번 주기적으로 열심히 관리를 해서 건강한 두피와 함께 풍성한 모발로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싶은데 지금까지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유튜브에 댓글로 달면 안 됩니다. 인스타그램 여기 보이시는 주소 있죠? 제가 닥터포웨어 제품을 들고선 찰칵 사진을 찍어서 올린 포스팅이 있을 거예요.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막 탈모에 대한 깊은 고민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총 20개 요거랑 똑같은 제품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닥터포웨어 쇼핑몰에서 할인을 받아서 샴푸를 구입할 수 있는 3,000원 할인 쿠폰! 이거는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천만 탈모 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힘냅시다. 닥터포웨어와 함께 자라나라 머리관리.